이런 이제 상황인데 오늘 당이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어수선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국회에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가진 사람이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자회견을 잠깐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몇 퍼센트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내보내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 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 윤리위원회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권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부 통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가수 토이가 했던 스케치북이라는 노래의 노랫말을 인용합니다. 옆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이기적인 삶을 걸어왔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습니다. 좀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1일에는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으로 안철수 의원 먼저 했고 이준석 전 대표 나중에 했는데 이제 뭐 제명하자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고 방금 이준석 전 대표 보시다시피 뭐 눈물까지 일단 흘렸는데 일단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들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집권 여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그 결과를 통해서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결심이 쓰고 해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당신 탓이다,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는 순간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갈등이 다시금 내적 갈등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오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오류를 인정하라.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 오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던 지난날의 오류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해왔던 수많은 주장들을 보면 본인이 지난날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거나 고개 숙이면서 지워가는 모습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 속에서도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이 국민들 앞에 비춰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내적 갈등이 보여지는 것들은 다 뒤로 좀 물리고 진짜 겸허하게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모습들에 힘을 좀 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하나 여쭤보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게요. 안철수 의원의 제명 요청 서명 운동하는 거는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국민들께 비춰질 때는 결국 우리 내부의 내적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변화하기 위해서 국민적 눈높이를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야 모두 우리 1, 2당을 하고 있는데 한 정당이 모두 건전한 상태에서 좋은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참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저는 진단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 저렇게 눈물로써 호소하는 전직 당대표로서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전후로 안철수 의원과의 저렇게 벌이는 모습들은 저는 민주당 사람입니다만은 참 국민 보기 참담할 것 같아요. 아니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응석받이라고 하면서 전직 당대표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를 제명하겠다고 윤리위에 지금 제명장을 내고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받아냈는데 안철수 대표가 왜 저렇게까지 돼버렸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뭐두분 말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연출되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지켜보죠.